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구과학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속팽창 우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속팽창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초신성 1A형의 관측 결과를 통해서 알아냈던 거죠. 보니까 초신성 1A형은 터질 때 광도가 전부 똑같다 보니까 겉보기 등급만 측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은 바로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후퇴 속도가 느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과거에는 느렸고 최근에 오는 그런 은하들, 바로 거리가 가까운 은하들이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은하들은 좀 더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후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더라. 즉 우주의 후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우주의 팽창도 점점 빨라지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방금 우리가 이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대체 우주를 이렇게 가속 팽창을 시키는 애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물질들 중에서도 정체를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렇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는 왜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는 이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근거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근거는 없었지만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근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아주 희한한 자연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배울 내용들 두 가지를 그 근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자, 두 개의 단어를 지금 잘 보시면 두 개의 공통점이 전부 암흑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암흑물질,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를 볼 때 자, 요 두 글자가 전부 다 암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암흑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요, 암흑,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아주 껌껌한 암흑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뭔가가 놓여져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설사 만졌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내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고 이전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관측이 된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관측이 된 적이 없으니까 있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그 정체가 뭔지도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정체를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냐면 아직 이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과학에서는요, 이렇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귀신, 여러분들 뭐 귀신이 있다 없다 생각 많이 하지만 과학에서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정체를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증명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냐? 얘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를 부득이하게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직 정체를 모르지만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외계 행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외계 행성도 우리가 직접 관측이 되진 않지만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그리고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밝혀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현상을 통해서 얘네들의 존재를 밝혔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암흑물질을 그러면 있다고 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정체를 모르는 물질이에요. 물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질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거 제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도 물질이고 여기 앞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얘네들도 다 물질, 요 칠판도 물질, 다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이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대답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은 바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력이 있는 거는 당연하죠. 왜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기냐고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질량이 있으면 중력은 작용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얘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중력작용들이 실제 현상으로 관측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현상이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하의 회전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태양계에 있는 애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태양도 보니까 은하 중심을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하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별들이 은하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돌고 누군가는 더 천천히 돌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태양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태양계 보시면 우리 지구보다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지구보다 빨리 돌아요.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우리 지구보다 멀리 있다 보니까 천천히 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리네요. 이거를 여러분들 은하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게 빨리 돌고 멀리 있는 게 천천히 돌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태양의 거의 모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이 태양계에서 제일 무겁고 가장 중력이 세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하도 보니까 은하 중심이 가장 무거워요. 그러면 가장 중력도 세겠죠. 그러면 은하 중심에 가까운 별들은 빨리 돌 것이고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은 천천히 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글씨가 좀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요.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은하 중심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전속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선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은하 중심 핵이 있죠, 여러분들. 중심핵. 중심핵 쪽은 그래도 좀 빨리 돌 건데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렇게 나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은하 중심이 가장 중력이 세니까 가까운 애들은 빨리 돌고 멀리 있는 애들은 천천히 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놓고선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여기까지는 예측이 아주 잘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예측이 잘 맞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빨리 돌고 있다. 자, 그럼 어때요? 빠르게 돌고 있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오히려 제가 여기선 대충 그렸는데 오히려 멀어질수록 속도가 상승하는 구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간.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빨리 돈다는 거는 무언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당연히 중력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강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한 중력이 있다. 그러면 중력을 내는 애는 누구냐? 물질이다. 라는 거죠? 중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예상을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 관측되지도 않았고 정체도 모르는 물질이 여기에 중력을 작용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중력의 작용을 바탕으로 바로 암흑물질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밝히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암흑물질은 이렇게 은하의 회전곡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중력렌즈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 여러분들 중력렌즈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강의 우리가 외계행성 찾는 데에서 같이 살펴봤었죠. 이 중력렌즈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빛이 마치 렌즈처럼 휜다. 무엇으로 인해서? 중력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현상이 외부 은하들을 볼 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해 보니까 어떠냐, 여기가 이제 지구면은요, 어떤 외부 은하를, 이렇게 생긴 외부 은하를 지금 막 관찰을 해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외부 은하를. 자, 그러면 이 은하를 볼 때 은하가 별다른 게 없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와가지고 잘 보여야 되겠죠.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어떠냐, 이 모양대로 나오지 않고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치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은하가 모양이 눌려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보이게 됐느냐 했더니, 바로 요 은하에서 나온 빛이 요쪽으로 가던 빛이 여기에 있는 강한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빛이 휜다라고 눈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뇌랑. 그러니까 직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휘는 것 자체가 여기에 강한 중력을 내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요거 얘기 안 하겠죠? 요 중력을 내는 물질 또 관측이 안 되고 정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력을 내는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암흑물질 중력을 내는 것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공통점은. 그쵸? 그래서 중력의 존재를 통해서 얘네들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다만 관측이 된 적도 없고 정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흑물질의 정체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과학자들이 그나마 물질이니까 후보들은 몇 개 냈어요. 제일 유력한 게 이제 블랙홀이긴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블랙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체 알아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흑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흑에너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니까 얘는 뭐하냐? 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힘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 고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근데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결국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힘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게 될 것 같죠? 그 힘이 무엇인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주의 가속팽창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를 예상을 했던 거는 결국에 중력으로 인한 거였어요. 중력. 중력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주에서 얘가 지금 중력으로 인해서 원래는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예, 중력으로 인해서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주가 더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죠? 슝 하고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렇게 더 빨라진다는 거는 안쪽에서 밀어내는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힘. 그래서 우주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 힘의 정체를 우리가 아직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암흑에너지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 안에 있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원인이더라. 해서 가속팽창 우주가 맞으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이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때요?
어떠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이 두 가지를 도입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그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국엔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인해서 밝혀낸 거고, 암흑 에너지는 이 중력과 반대되는,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암흑 물질의 작용과 암흑 에너지의 작용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수축, 우주를 수축하게 하거나 또는 강한 중력으로 쪼그라들게 하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애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우리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 뿐만 아니라 암흑물질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가 과연 이 우주에 얼마나 있고 또 이거를 반영한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지구과학원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러요. 표준 우주 모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특히나 이번 시간에 배우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우주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의 상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우주 모형에서 먼저, 아이고. 네, 먼저, 현재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자, 현재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이제 양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밀도를 좀 비교해볼 건데, 우리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현재는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대략 한 거의 70%에 가깝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값은 68.3% 이렇게 나오네요. 68.3%. 자,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암흑물질이 많아요. 암흑물질은 거의 한 25%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26.8%네요. 네, 26.8%.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치면 95%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95%가 정체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는 애들보다. 우리가 아는 애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보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수많은 별, 행성, 외계행성, 그 다음에 은하들까지 전부 다 보통 물질입니다. 근데 얘가 전체 우주 구성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요, 현재 정체를 아는 애보다 모르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만 이거는 이 비율의 순서는 현재만 그렇고요. 그럼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 과거에 이 비율을 반영한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우주 모형에서 살펴보시면은 먼저 얘네들의 양을 좀 지금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밀도예요, 밀도. 자, 이건 밀도인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우주의 탄생이고요. 자, 우주가 태어났을 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중에 뭐가 더 많은가 했더니 과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어쨌든 암흑 물질이 더 많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 시작할 때 여기에 양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보고, 보통 물질은 요 정도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주가 뭘로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빅뱅으로 태어났습니다. 빅뱅으로 탄생하고선 쭉 커졌죠. 이때 모든 물질이 다 만들어졌어요. 암흑 물질 포함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보세요. 우주가 점점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우주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밀도가 떨어졌어요.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도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이렇게 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암흑 물질의 영향이 이전에 비해서 현재는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과거에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면 중력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중력이 매우 강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력이 매우 강했고 현재로 올수록 점점 중력적 영향이 좀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는 어떨까 했더니 암흑 에너지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되라 이거예요. 제가 요 그래프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일정이 일정. 예, 제 그림 실력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초기 우주 때는 암흑 에너지보다 암흑 물질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암흑 물질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약간 안쪽으로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팽창은 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보다 이전 시기, 요 이전 시기에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암흑 에너지보다 더 높다 보니까 이때는 중력의 영향을 좀 세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감속 팽창을 했습니다. 감속 팽창이 뭐냐고요? 팽창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천천히 팽창을 하다가 암흑 물질의 밀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어때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이제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어때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밀어내니까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턴 가속 팽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쯤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50억 년 전쯤의 기점으로 해서 감속 팽창,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이제 달라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니까 이렇게 암흑 에너지가 가장 많게 된 이런 형태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보통물질의 밀도가 특히 암흑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변화로 인해서 우주의 팽창속도가 조금 변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가 탄생을 빅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빅뱅, 뽕, 대규모 폭발. 그래서 여기서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이 된 다음에 초기에는 암흑 물질의 영향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이렇게 감소를 했던 거예요. 우주의 팽창이.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50억 년 전쯤부터 요 가속 팽창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이렇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현재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커지긴 커졌어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커졌습니다. 커졌습니다만 여기서는 암흑 물질의 영향으로 감속 팽창,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암흑 에너지의 영향으로 가속 팽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여기 시점 있죠? 여기 시점. 여기 1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점에서 확대를 시켜보면은 어때요? 우주가 잠깐 확 하고 커지던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요 시기가 바로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급팽창하고선 암흑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서 감속팽창하다가 암흑 에너지의 작용으로 가속팽창을 했고요. 현재는 이런 결과, 우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보다 훨씬 크게 사이즈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현재 우주가 평평하게 보인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표준 우주 모형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안타까운 건 이 정체를 모르는 애들이 아는 애들보다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데 이 중에서 암흑물질의 영향이 더 크면은 감소팽창,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면 가소팽창을 하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발견했냐? 암흑물질은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통해서 발견했더라. 그래서 중력렌즈, 은하 회전곡선으로 발견했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소팽창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과학원 전체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이 강의 처음 업로드한 지 거의 1년 반 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정이 이렇게 좀 업로드 주기가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지구과학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요 강의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또는 수능 같은 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해드리면서 저는 요 강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